알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코의 윤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이 말 그대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생겨야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AI의 발달, 뭐 로봇의 발달 등등등 이야기하죠, 그쵸? 자, 이게 발달되면 당연히 좋겠죠. 뭐 삶의 질도 올라가고, 또 인간이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생활이 안락해지죠. 사실 편해 편리해지는 거죠, 그만큼. 자, 그런데 문제는요, 1차,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4차는요, 일자리 구조가 여러분들 많이 바뀝니다. 1차에서 2차로 넘어올 땐 농업에서 산업으로 넘어오니까 말 그대로 공업 일자리로 많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또 2차에서 3차로 넘어올 땐 서비스, 뭐 IT 등등 이런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4차로 넘어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AI나 로봇, 여러가지 기술들이요,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들이,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가면 당연히 없어지는 직업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생기는 직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건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그러겠죠. 요거 자, 요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럼 시민들의 소득은 떨어지겠네요. 왜요?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또 기업가들의 보수, 돈은 늘어날 겁니다. 맞죠? 왜요? 한 군데로 돈이 몰리고 한 군데로 일자리가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시대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기업가들은 더 많은 이 생산품들을 만들어내서 찍어내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돈이 있어야 이것을 소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비량이 줄어든다고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일자리 부족과 또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와 겪었던 것과 다르게 경제의 기본 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요 사이클에 영향을 줍니다. 가만 시장에 냅두면요. 그런데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죠.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정부가 기업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밀어주되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주되 기업에 있던 부를 시민들에게로 강제적으로 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기본 뭐 재난금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뭐죠? 고용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에 관련된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원책들이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요? 그리고 또 일자리도 정부에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창출을 해내야 되겠죠. 기업에만 맡기면 왜요? 요 법칙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게 문제 나오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밀어준 성장도 있겠지만 소득 재분배가 정말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득 재분배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또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겠죠.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또 안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정부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요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뭔 소리냐면 산업혁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달이 있어야 돼요. 기술의 발달. 1번,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와 성장 주도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정책적 발전이 있어야 돼요. 이를 우린 정치라고 할까요? 그럼 정치의 발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정치의 발전이 있으려면 일단은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어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는 여러가지 부서들도 더 활발해져야 되겠죠. 왜요? 정부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혹은 정부가 많은 힘을 가짐으로써 인해서 한 개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상책도 법안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가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게 중심인 줄 알겠죠? 자, 그런데 3번 지금 한 번 더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기본적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자, 지금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발전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가만 냅두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고, 그렇죠? 또 일자리의 어떤 혜택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빈익부, 부익빈이 커지게 되고 사회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시민 의식의 성장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면접 때 정말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요 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깔아주고요, 2번을. 그 다음에 3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3번이 왜 어떻게 전개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요거는 2번 영상 마치고요, 세 번째 영상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